다음 소식입니다. 달성군 논공읍 약산온천지구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지 30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별다른 개발 움직임 없이 재산권만 침해 당해 왔는데요. 지구 지정 해제로 이 지역 개발에 청사진이 마련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도를 따라 창녕 방향으로 가다 보면 달성부 맞은편 마을 어귀에 짙다만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은 시공사의 부도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온천 시설입니다. 지금 전된가한 10년 다 돼서요. 그 전에는 니다 사람이 사가 가지고 뭐 새로 확정하다가 부도가 나가 지금 그세가한 10년 됐습니다. 이 지역은 1994년 약산 온천 온천원 보호 지구로 지정됐고 5년 뒤에는 온천 개발 계획까지 수립됐습니다. 한때 온천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지만 리모델링 공사가 실패로 돌아간 뒤 지금까지 방치어 왔습니다. 그동안 주변 미관을 해친 것은 물론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은 지하 수도 마음대로 파지 못할 정도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온천 상업지구가 되으면은 상업지구답게 집도 질수 있고 모든 행위가 돼야 되는데 상업지역만 지정해놓고 토지의 권한 행세도 못하고 팔도 팔아도 가격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만큼 재산권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계속 달성군은 지난해 5월 약산온천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주민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구시에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를 요청한 결과 마침내 지난달 29일 약산온천지구는 해제됐습니다. 온천원 보호 지구로 묶인 지 30년만입니다. 요여도니 이놈 소리도 는데이 갖다가 앞으로 관광지로 해 가지고 이 달성포로 해 가지고 이 동네가 활성화 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온천원 보호 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이 일대 개발 사업에 물꼬가 열렸습니다. 달성군은 이 지역 주민들이 온천 지구 지정으로 인해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온 만큼 지역 개발 청사진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